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거 앞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자 민주당의 거부권 행사로 말하자면은 표결을 붙여가지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낙마시키기를 어려울 것이다 하는 관측 아래서 진행됐는데 자 그런데 오늘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계속 공격하고 비판하고 할 야당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도 뭐 득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까지 그런데 이 여당은 그동안 이 대법원에 문제가 됐던 이 사법 이 지연 사태, 재판 지연 사태와 더불어서 공정한 불공정한 재판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공정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정한. 그렇게 이 말은 지금까지 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중심이 돼서 자 자기 편에 대해서는 무죄.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유죄. 그리고 자, 이 지금까지 잘 드러난 것처럼 뭐 윤미향이나 조국이나 또는 울산선거 재판에서 보듯이 재판 지연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들이 자, 비리가 있더라도 전부 다 재판을 질질 끄는 바람에 임기를 다 채우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도 자, 이 공정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조희대 이 후보자는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할 중차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게 주로 어떤 영향일까? 뭐 과거처럼 뭐 자본의 영향, 뭐 그런 압박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정치적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 내부적으로 지금 이 김명수 체제에서 이루어졌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중심으로 자 진보 진영에 대해서는 그냥 봐주고 방어해주고 유죄라도 무죄로 해주는 그게 단적으로 잘 드러났던 게 유창훈 부장판사가 자 이 이재명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 혐의가 인정된다 해놔놓고 근데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 없다 이렇게 발표함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이 쏟아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 정신을 대식해서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자 헌법 정신을 대식해서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사실상 김명수 체제에서 자 이 사법부를 문재인의 또 다른 한 부서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비판이 쏟아졌는데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과거에 박근혜 재판 때도 박근혜 대통령 재판 때도 거기 뇌물죄가 안 된다라고 해서 소수 의견을 내가지고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 10원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와 함께 삼성으로부터 말을 받은 것도 그것도 뇌물로 보기 힘들다. 소유권이 이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광풍이 불 때도 자기 소신을 지켜가지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게 조희대 이 대법원장 후보자는 아주 소신파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법관을 그만두고 나간 뒤에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그러니까 흔히 가는 로펌에 가지 않고 대형 로펌에 가지 않고 소신을 지켰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가 지금 존경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 지연, 사법부 정상화,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의 문제를 놓고 자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을 했는데 자 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지금 두 달 넘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 지금까지는 달리 그 앞에 이균용과는 달리 득담까지 오가면서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여야의 질의도 조 후보자를 날카롭게 검증하기보다는 정책에 초점이 맞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희대의 원장에 대해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번에는 이제 낙마시키기 어려우니까 워낙 인품이 뛰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전략을 바꾼 것 아닐까 여기서 이제 몰아세웠다가는 나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했다가는 오히려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도 걸려있고 지금 한 40여 명이 앞으로 재판을 받거나 또는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희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전략을 바꾼 것 아닐까 하는 그런 분석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센 사람이 오니까 아예 벌벌 겁을 먹고 그렇게 지금 전략을 바꾼 것 같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 조희대 후보자에 대해서 이 흠이 없는 것이 흠이다 이렇게 오늘 전주의 의원이 평가했습니다. 흠이 없는 것이 흠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정문 의원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국민 신뢰를 받는 공명정대한 헌법기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여야 뭐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까지 꼬리를 내려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문회에서 여야가 초점을 맞춘 주요 쟁점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역할과 책임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같이 막 개인을 공격하거나 뭐 이렇게 사생활 파고들거나 이런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은 김명수 시절의 법원 내 코드 인사와 편가르기 그리고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하면서 김명수 체제에서 보여줬던 법원의 불신 같은 부분을 일소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일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껐떡껐떡한 겁니다. 그 본인도 지금 이것 때문에 온 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법원이 너무나 심각하게 정치 편향적이고 오염되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정점식 의원도 김명수 체제에서 사법부 정말 위기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김명수 스스로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추락이 큰 원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전주의 의원은 유독 지연된 재판에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나 민주당 인사들만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영동 의원 역시 민주당에서 무소속이 된 최강욱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당선 무효가 됐다. 자, 그래서 이 김성교 전 의원은 3개월 만에 아웃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교는 3개월 만에 아웃됐지만 최강욱은 3년 8개월 만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야 보면 재판부가 얼마나 한쪽에 기울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3개월. 자, 그리고 지금 최강욱 같은 거는 3년 8개월. 자, 이거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 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도 그게 수긍했습니다. 자, 윤미향의 경우는 1년 5개월 만에 1심이 판결됐고, 조국은 3년 9개월에 2심이, 3개월 9개월 됐는데 2심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 의원은, 이렇게 김영동 의원은, 자, 이런 정치적 사건들로 국민들이 사법부가 늘 권력에만 동조한다는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희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누구보다 그걸 잘 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민주당은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관련해서 지금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문제 삼았습니다. 경기도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자, 서영교 의원은 자, 법원이 규칙을 만들어가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남발을 제재해야 되는데 100% 발부해서 압수수색 영장 자판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검사에게 왜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신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 제도에 관해서 자, 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묻고 있고 이런데 과거처럼 따지거나 공격하거나 개인 사생활이나 재산이거나 이것까지 공개하는 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뭔가 더불어민주당님 꼬리를 상대해가지고 잘 봐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성준 의원도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 사건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이게 압수수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면서 이 조 후보자에 대해서 이게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대면 심사 범위 제도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반드시 도입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다 재판의 공정성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공정성에 대해서는 조희대 후보자가 확실하게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큰 시민은 없고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영장 발부를 할 때 압수수색 할 때 무조건 발부해 주지 말아라 뭐 요 정도로 한 걸 보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조희대 이 사법부의 앞으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이 이균용처럼 또다시 낙마를 시킬 수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통과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잘 좀 봐달라. 자 이게 전부 다 한 40여 명이 해당돼 있으니까 뭐 이 줄줄이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자 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하고 이런 판결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사실상 이대로 하면
민주당이 줄줄이 지금 구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판은 이재명 이을 어떻게 좀 살려볼까? 자, 요런 눈치를 보다가 그냥 쩔쩔매는 그런 양상을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